영가 바로문 영가시오 저희들이 일심으로 염불하니 무명 업장 소멸하고 반야지에 드러내어 생사고에 벗어나서 해탈열반 성취하사 극락왕생 하옵시고 모든 성불 하옵소서. 4대 육신 허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 육신에 집착 말고 참된 도리 깨달으며 모든 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친견하리. 살아생전 애착하던 4대 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 거두니 주인 없는 목속일세.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걸.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죄 없다고 말 못하리.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씀이 없어질 때 죄업 역시 사라지네. 죄란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 텅 비어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니 모든 업장 참회하여 청정으로 돌아가며 영가님이 가시는 길 광명으로 가득하리. 가시는 길 천리만리 극락 정토 어디인가? 번뇌망상 없어진 곳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귀의하며 무명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리. 재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 이치이니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은 영가님은 모르는가? 영가시오,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시다니,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아시는가?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게 없잖은가? 일가 친척 많이 있고 부귀영화 높았어도 죽는 길엔 누구 하나 힘이 되지 못한다네.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짐 되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정토 가시리라.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우함을 벗어나야 반야지에 이르시고 왕생극락 하오리다. 본 마음은 고요하여 애까지금 없다 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감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룡으로 집신 한짝 갖고 갔네. 이와 같은 높은 도리 영가님이 깨달으며 생가사를 넘어꾸는 그 무엇을 슬퍼하랴. 뜬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인들 중생들의 생가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며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4대 육신 흩어지고 업신만을 가져가니 탐욕심을 버리시고 미움 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극락 하옵소서.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라오니 오고감을 슬퍼 말고 환희로써 발심하여 무명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삼악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가오리다. 이 세상에 처음 올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 일생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의 삶과 죽음, 물과 얼음 같으오니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시고 정정해진 업신으로 극락왕생하옵소서. 영가시여, 사바 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지은 죄 남김없이 부처님께 참회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며 가고 오는 곳곳마다 그대로가 극락이니 첩첩 쌓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며 무 생명의 노랫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법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애착하던 사바일생 하룻밤의 꿈과 같고 나다 너다 모든 분별 본래부터 공이거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그 무엇에 얽매여서 극락왕생 못하시나 저희들이 일심으로 독송하는 진원 따라 지옥세계에 무너지고 매진원결 풀어지며 아미타불 극락세계 삼풍상생하옵소서. 아미타불 본심이며 진원 다냐다 옴 아리다라 사바 다냐다 옴 아리다라 사바 다냐다 옴 아리다라 사바.